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5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제 독일에 거주한 지 어느새 3년째 접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제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마다 있는 켈러입니다. 예, 지하창고라고도 하지요. 처음에 이 장소는 저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저는 오래 살았잖아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집들, 예, 특히 제가 살았던 아파트나 빌라들은 예, 개인 창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은 한국에 살았던 것처럼 예, 지하창고를, 켈러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에 이것저것을 놔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이란 공간은 어찌됐든 제한적인 공간이잖아요. 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늘어나는 물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켈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러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 짐을 놔두기 시작을 했지요. 안 쓰는 가전제품들도 놔두고 가구들, 의자들 이런 것들도 놔두고 하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러를 가만히 정리하다 보니까요, 옆집의 이웃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참 이 켈러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큰 공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참 크지 않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웃들이 이 공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켈러를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차곡차곡 선반대도 놔두고 누가 봐도 멋지다라고 생각할 만큼 잘 꾸며놓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저처럼 막 그냥 놔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누군가는 그곳에 먹을 것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스에 쌓아서 예, 두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잘 채우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의 이 공간이 정말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곧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냐이지 않겠습니까? 곧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검하며 만약에 내가 채우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여러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무리 수만 명이 정말 많이 모였다고 했는데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산, 이 말을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형제가 있고 나에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다면 나는 과연 이 유산을 얼마만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유산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우리는 유대인의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장자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땅과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반을 이제 남은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누군가 마음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요. 이 역에 나오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적구나,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재물에 대한 것, 유산을 얼마나 가질까에 대한 이 질문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랍비라고 하는 그 당시 선생님들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중재해달라는 거지요. 말이 좋아 중재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좀 더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민과 요청을 듣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의 마음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냐?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과연 어디서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하십니다.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이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또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한 부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라고 한다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과 많은 땅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수확하다 보니까 곡간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저장 창고에 이것들을 넣어야 하는데 이 공간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진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곡간,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이 성공한 작물들을 내가 넣어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자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을수록, 내가 무언가를 살수록 내가 가진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혹시 내가 산 가구가 더 크다면 더 큰 집을 우리가 꿈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오히려 많았기에 더 공간을 키우고자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부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바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수확물들이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채우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삶의 방식에,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왜 재산을 축적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내 삶이, 내 장래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라는 이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재물들을 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위해 한번 모아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원한다면, 더 오래 살거나 더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는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는 보려고 하지 않고 나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땅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가깝게,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 시절에 배낭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 파리를 가서 군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인데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의 큰 관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관이 그 군사박물관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전쟁과 전투에 승리했던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다스리기도 했고 많은 것을 지닌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다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기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무덤은 크고 멋지지만 죽고 나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신경 쓰고 있느냐? 너희가 소유로 너희의 생명을 규정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거 옳지 않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 채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에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인데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을 나만을 위해 쌓아놓는다면 하나님의 창고에, 하늘 창고에 무엇이 쌓일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는 부요한 자이냐?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채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채우느냐? 우리가 가진 이 공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 채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채우기가 너무나도 쉽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뭐 이케아를 가든지 아니면 가구점을 가든지 아니면 프라다, 루이비통 이런 데를 가면 좋은 것들을 사서 채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곳간을 채울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우고 싶다면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채우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또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을 심판할 때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릴 때 주었던 너희들을 내가 의인으로 세웠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너희들을 내가 의인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저희가 언제 임금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저희가 언제 임금님께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웃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 채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며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의 존재의 의미를 둡니다. 가진 것에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외심, 사랑이 바로 너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평안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너희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오늘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고 돕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하나의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놓고 이것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과연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이 100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만큼 되느냐, 이웃을 향한 자리는 얼만큼 되느냐, 오늘 나의 마음의 저장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적었다면 늘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늘 곳간에도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자를 보시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가 소유에 있지 않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채워나가는 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것을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 오히려 채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